다섯? 응. 12년 단골이라는 손님 급할 것 하나 없이 만만디요. 본격적으로 점사를 보기 전 연주를 목에 걸면 이제부터 시작이란 뜻. 아이고, 살이 쪄서 못 갔는데. 아따, 손님 정말이지 여유 만만이신디. 종이 한 장 펼쳐들고 점사 볼 준비에 들어가는 무속인. 역시나 연월일시 태어난 사주부터 확인 들어간다. 손님도 받아 적을 준비 끝. 좋겠다. 궁합부터 보자. 궁합부터? 생년월일 정사생이지? 응. 식구수대로 새해 신수는 물론 큰딸과 예비사위의 궁합까지 오늘 봐야 할 운세가 한두 개가 아니여. 근데 부지런히 사주를 풀고서는 한참을 종이만 바라보고 있는 무속인. 내가 좋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저것도 뭐 다 나쁘지 않아요. 다 나쁘지 않아. 뭐가 좋아? 손님 잔뜩 긴장하는디? 초혼이에요? 응? 초혼이에요 지금? 초혼이에요? 아, 아무 그런 일이 없고요? 그러게. 그래. 깊은 사랑은 한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만나니 그 정도 같아요. 그럼지 알잖아. 애가 있어도 몇 년 있을 말이잖아. 그래. 내 신랑도 내 와이프를 끔찍하게 생각할 거야. 애교. 애교. 진짜 애교. 아, 그러면 됐지 뭐. 그러니까 뭘 바래. 애교. 둘 다 잘 사랑하고 애교하고 잘하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들 좋다니까. 같이 식구대 보자.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다니까. 잠으로. 다행히 좋은 소식 전해 듣고 한결 가볍게 돌아가는 손님. 이런 거잖아요. 오늘 일기면서 오늘 비 오니까 우산 들고 나가면 내가 비를 안 맞잖아요. 그렇지. 그럼 오늘 비 오는데 내가 그냥 너무 비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감정으로 선생님한테 뭘 듣고 뭐가 안 좋다 이러면 아 그게 안 좋으니까는 하지 말아야지. 대비를 하지. 응, 그렇지. 하지 말아야지. 안 하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